여러분,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! 등에는 커다란 골판이 있고 꼬리에는 뾰족뾰족한 가시가 달린 그리고 머리가 매우 작은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이 스테고사우루스는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하고요. 한 장으로 몸통을 접고 한 장으로 골판을 접었답니다. 그러면 몸통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. 접으려는 몸통의 색깔이 위로 가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 네 개의 끝점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한쪽 부분만 끝부분이 바깥쪽 주름 끝점에 오도록 맞춰서 접어주시고 이 부분을 뒤쪽으로 넘겨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이 이 바깥쪽 선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시고 반대쪽으로도 접었다가 펴줍니다. 그 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접어서 가지를 만들어 주세요. 이 부분이 스테고사우루스의 뒷다리가 될 거예요. 이 부분을 한쪽으로 넘겨 접어 주시고 아래쪽도 위쪽이랑 같은 방법으로 접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랑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
자, 그러면은 세 군데 모두 같은 모양이 됐죠? 이 위아래 두 군데는 빼고 가운데 부분만 반대쪽으로 넘겨서 봤다가 펴주고 이 가장자리 선이 주름선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이 안쪽 틈을 벌려서 이런 모양으로 눌러 접어주세요. 자, 이런 모양이 됐으면은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위쪽 선이 아래쪽 선에 만나도록 내려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 왼쪽 부분을 이 주름대로 이 아래쪽 안쪽 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여기가 앞다리, 여기가 뒷다리겠죠? 반대쪽도 똑같이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 앞다리 끝부분을 이 선 위에 놓여진 반대쪽으로 접었다가 펴주시고 이 주름 끝을 기준으로 몸통 아래쪽 선에 수직으로 접어준 다음에 비스듬히 앞쪽으로 접어주세요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이 선 위에 놓이도록 반대쪽으로 접었다 펴서 접었다 편 주름 끝을 기준으로 접어주고 비스듬히 앞쪽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는 뒷다리를 비스듬히 뒤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꼬리 부분을 접어줄게요. 이 선을 따라서 접었다가 펴서 아래쪽 틈으로 뒤집어서 안으로 넣어 접게 해주시고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아래로 내려 접었다가 펴서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
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이 안쪽 공간을 이용해서 뒤집어서 안으로 넣어 접기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안으로 넣어 접기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위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도 이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 접고 반대쪽으로 넘겨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꼬리 안쪽에 이 부분 종이를 꺼내주세요. 종이를 꺼내고 한 번 더 꺼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 선을 따라서 가운데 틈으로 안으로 넣어 접기 해주시고 이 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 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위로 올려 접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 접으면서 이 위쪽 부분을 이 끝부분이 여기 꼬리 끝에 만나도록 넘기면서 접어주세요. 자, 이런 모양이 되도록 꼬리를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이 점이 이 점에 만나도록 이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접어줍니다. 자, 어떤 선이 접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선과 이 선, 그리고 가운데 선을 이용해서 꼬리 끝으로 모이면서 접힌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꼬리가 다섯 갈래로 나뉘었어요. 가운데 부분은 꼬리가 되고 양쪽 두 개는 꼬리 옆에 달린 가시가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
자, 그 다음에는 바깥쪽부터 가시를 접어서 세워주세요. 제일 바깥쪽 가시는 위로 세워주시고 그 안쪽 가시는 비스듬히 위로 세워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가시를 세워줍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꼬리 가시가 생겼어요. 그 다음에 스테고사우루스의 작은 머리 부분. 이 선이 이 아래쪽 선에 만나도록 내려 접어주시고 반대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내려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뾰족한 끝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면은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이는 스테고사우루스의 머리가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으로 어깨에 튀어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접어줍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스테고사우루스의 몸통 부분이 만들어졌고요. 다른 한 장으로 이 위에 솟아난 돌기 부분을 접어줄게요. 접으려는 돌기에 더 많은 부분 쪽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는 4개의 끝점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네 개의 끝점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
다음에 다시 펼쳐주시고요. 양쪽 선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주름을 이용해서 안쪽을 벌려서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윗부분을 내려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용해서 안쪽 틈을 벌려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 선대로 한쪽을 접어서 이 안쪽에 가운데 틈을 벌려서 눌러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 선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시고 이 안쪽으로 접어넣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넘기고 반대쪽도 같은 모양으로 안쪽에 틈을 벌려서 눌러접어서 한쪽을 접고 다시 펼쳐서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넘겨줍니다. 그리고 이 바깥쪽 끝점이 이 뒤쪽 가운데 점에 만나도록 뒤로 넘기면서 접어주면은 스테고사우루스의 커다란 골판이 한 개 생겼어요.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골판을 만들어주세요.
마지막 한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반으로 접어줄 건데요.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반을 접어주세요. 그러면 스테고사우루스의 골반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골판을 아까 접었던 스테고사우루스의 몸통 사이 틈에다가 집어넣어서 붙여주면 돼요. 그러기 위해서 이 사이에 풀을 발라서 골판이 잘 보이도록 집어넣어서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 집게 같은 걸로 고정해서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면은 멋진 스테고사우루스가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들도 스테고사우루스를 접을 수 있었나요? 잘 보고 따라 접어서 재밌게 데리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지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